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 네, 완전 다른 수술이죠. 완전 달라요. 양악하고 윤곽은 태생적으로 다르고요. 수술 방법도 다르고. 얼굴 뼈를 만지는 수술이라는 것 외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수술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수술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곽 수술은 영어로 쓰면 이제 컨투어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얼굴에 바깥면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건드리는 수술이 이제 윤곽 수술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양악 수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치아를 움직이기 위해서 고안된 수술법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를 움직이겠죠. 센터냐 변두리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못하면 다 위험하죠. 뭐. 조금 더 까다로운 거는 양악수술이 맞죠. 왜냐면은 센터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치아가 움직이게 되고요. 치아의 교합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세한 차이와 변화만 갖고도 수술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느껴지거든요. 양악수술이 수술적인 면에서 좀더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적인 목적은 윤곽을 더 많이 찾는 편인가요? 보통 9대1 정도 비율로 윤곽이 많이 오죠. 왜 윤곽은 양악에 비한다라면 좀 짧은 회복 기간과 적은 수술 시간과 좀더 적은 불편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양악 수술보다 윤곽 수술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죠. 양악은 자꾸 기능이라고 얘기했고, 윤곽은 미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악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 외에 모양이 예뻐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양악을 하고 어떤 때 윤곽을 선택하는가가 아마 헷갈릴 거예요. 뭐 당연히 치아가 안 맞아서 음식을 잘못 먹는다. 그거 윤곽한다고 좋아질 리는 없겠죠. 치아를 맞춰주는 수술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교합상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양악이라는 수술을 선택할 정도의 문제인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원장님한테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도 수술이 불필요하면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나요? 그럼요. 물론 이게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면 뭐 필러처럼 주사 한번 맞거나 보톡스처럼 주사 한번 맞거나 이런 정도라면 뭐 살짝 좋아지는 것도 뭐 해볼 만한데 자기가 그걸 통해서 가져가야 할수 있는 결과물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좀 돼야지 손해본 느낌이 안들거 아니에요. 근데 좋아지더라도 조금 좋아져. 그럼 일단 위험도가 큰 거죠. 어떤 위험도? 만족도에 대한 위험도. 더큰 문제는 윤곽 수술하면 그 다음날 결과를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달을 지나서 결과를 보는데 그 변화가 작으면 잘못 느껴요. 작은 변화를 계속 연이어 보다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에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지. 우리는 그걸 계속 설명해 줘야 돼. 너 여기가 달라졌어, 여기가 달라졌어. 계속 자기가 보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자꾸 약해지면 설명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럴수록 환자를 대하는 게 의사 입장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적거나 그 변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 말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특히 양악수술은 수술 끝나고 교정까지 완료가 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수술한 2년 됐는데 그러면 딱 자기가 처음 수술한 환자의 최종 결과를 이제 본 거예요.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을 그제서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10년 됐다 한 다섯 텀쯤 받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최종, 파이널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술일수록 의사가 자기의 한 결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더 갖고 교정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뭐 저는 뭐 재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뼈 수술하면서 눈이나 코를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하나만 전념을 한 거예요. 뭔가 자기 쪽에 전념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오기 같은 게 생기죠. 쌍꺼풀 코도 하고 얼굴 뼈 수술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진 않을까.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파트를 가진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두 가지는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양악은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윤곽 같은 경우는 개인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다 턱이 가름한 게 어울리냐? 안 그렇거든요. 수술 고려할 때꼭 어느 하나 포커싱을 본다기보다는 전체의 밸런스와 균형을 잘 고려하는 게제 생각엔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할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